이제 왔답니다. 왔던 오늘 강원도 철원군 갈마름 군산리에 있는 순담계곡에 왔습니다. 순담계곡은 래프팅의 최적의 장소, 젊음의 패기, 그리고 도전, 추리, 모든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젊음의 초소들이 이 한탄강 래프팅에 다 있습니다. 아, 보세요. 여기 순담 계곡 백악기 망선산 하강합니다. 엄청나게 경치가 좋습니다. 그림이 좋습니다. 여기 바로 한탄강 래프팅 앞에 있는 순담 계곡에서 위쪽으로 한번 자루를 이동해서 계곡의 모습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래프팅을 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화면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위들 보세요. 하강암이에요. 하강암. 한탄강 뒤로에는 이렇게 하강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임진강과 이 한탄강 두 개가 나중에 만나서 임진강으로 해서 쭉 서해로 빠져나가지만은 여기 한탄강입니다. 한탄강. 한탄강. 이 올라가면서 순담계곡. 이렇게 바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계곡 따라서. 아, 장난이 아닙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이게. 지금 비가 많이 내려서 이 계곡의 물이 약간 뿌였습니다. 그런데 손을 담가보니까 물이 차갑습니다. 이 홍수로 유입된 계곡의 물이 이 수량이 많아지면서 이렇게 탁해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몇 번을 다녀왔었는데 날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바위 보세요. 엄청납니다. 그냥 자갈 이런 거, 돌 이런 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집채만한 바위들이 계곡에 쭉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어디냐고? 순담 계곡입니다. 이 계곡을 쭉 거슬러 올라가라 그러면 이런 바위들을 거슬러서 올라가야 됩니다. 계곡에 물이 수량이 너무 많아서 잘못하면 터뜨리면은 물에 빠집니다. 물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담아서 바위를 안반 등반을 하듯이 잡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어렵습니다. 어려워. 그냥 물길 따라가면 되는데 그것이 거슬러 가야 되는 길이야. 더 힘들 수도 있어서. 아, 수량 보세요. 엄청납니다. 아마 지금은 더 엄청나겠죠. 제가 다녀온 지가 한 2주 정도 전입니다. 아, 드디어 봤습니다. 래프팅 하는 사람들 한 10여 명이 한 배에 타고 서로의 힘을 협동심 그리고 도전. 여기가 급류가 심합니다. 엄청나기 때문에 잘못하면 배가 뒤집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호흡 조절을 잘 해야 됩니다.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셋인가요? 예,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여기 멋지게 한탄강 순담 계곡에서 래프팅을 하고 계십니다. 하강암의 저 절벽을 보세요. 안반을 보세요. 저 경치 그냥 쳐다보면은 그냥 넘어갑니다. 아, 엄청나게 좋네요. 계곡을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계곡 안반 사이로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래프팅 하시는 분들은 래프팅 하시고 저는 계곡을 보면서 절벽을 보면서 안반을 보면서 경치를 보면서 여행을 합니다. 쭉 올라가 보겠습니다. 제 발걸음으로 두 발로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쭉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계곡물이 너무 많습니다. 빠지면 큰일 나겠어요, 이거. 보장비 없이 그냥 계곡 거슬러 올라가다가 이렇게 큰 배를 잘못하면 당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엄청납니다. 대한민국 해역은 지금 물난리가 났습니다. 물난리.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장마 오기 전에 2주 전에 들렸던 곳인데 이렇게 많았습니다. 엄청나네요. 엄청나. 대단합니다. 순담계곡. 좀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올라가면서 바위도 구경을 하면서 보겠습니다. 계곡이 조금 좁아지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곡이 좁아지는 데는 이렇게 급류가 있습니다.
산고산을 넘어지면은 큰일 납니다. 아, 저는 옆에 바위 위에 서서 계곡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많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와, 계곡에 물이 너무 많습니다. 와, 사이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강물로 뛰어들 수도 없어요. 그리고 계곡물이 완전히 안반에 닿았습니다. 이게 완전히 힘들은 힘들어 수영을 해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곡을 더 이상 거슬러 올라가기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아, 순당계곡 래프팅하는 장면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아, 그것도 못 찍었으면 올라가기도 힘든 이 계곡을 더 이상 오를 수도 없었습니다. 다시 거슬러 내려와서 원점으로 와야 합니다. 이렇게 위험하기 때문에 보장도 없이 절대로 이 순당 계곡을 사오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역시 여름철 물놀이 체증의 장소, 래프팅의 체증의 맹수, 수없이 많은 학생들과 젊은이들이 찾는 순당 계곡을 찾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